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상식에 의하면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라 해도 의로운 행동만 하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 악한 행동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인, 그것까지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의인의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결과가 망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복을 받는데. 의로운 행동을 할 때는 의인,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악인,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기 전에 의로운 행동이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남의 집에 내가 잘났다고 막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집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어, 내 착한 사람인데? 그것과 무관하네. 악을 행하기 전에 의로운 행동이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행동이 99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1점의 악한 행동 때문에 99점의 의는 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99점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의로운 행동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하고 악에서 멀어져 악인이 되지 않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쌓고 의인으로 인정돼서 구원과 복을 얻고자 하는 발상,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대개의 기독교인들의 의에 대한 생각이 이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살아야 한다. 이 기본적인 생각들. 의에 대한 자기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복과 형통으로 되돌아온다는 이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우리가 의인 되고 악인 되는 것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자기가 결정하고 살았다. 오늘 성경에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행동을 살피면서 자기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늘 예수 믿는 사이에 그런 염려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을 누구 행동에, 누구의 삶에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다가 그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행위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우리의 구원에서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왜 크리스마스가 왜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행동을 하면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선언을 말합니다.
일반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이야기를 이해가 안 갑니다. 종교는 다 아까 말한 대로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인, 악한 행동을 하면 악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는데, 난 믿음으로 잘 사는데,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면 그 사람에게 헛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살피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패망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와 악을 살피는 것은 하늘의 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의와 악을 살피면서 구원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의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도 요구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딱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기 위한 자기 행위를 갖다 붙인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행위를 구원에 갖다 붙이면 결국 무엇을 부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이 크리스마스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인 되는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 그러면 악을 행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의롭게 산다, 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어. 근데 악을 행해.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한 인간이 할 일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본래적 악인으로 규정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선언한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을 높이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부터 온 것만이 참된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렇게 이런 것을 살피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행함과 상관없이 여호와로부터 온 의로움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섞지 마세요. 혼합하면 안 돼요. 여호와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로움 안에 있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떠나 참된 의인으로 머무는 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의인 되는 것에 마음을 둔다? 이건 스스로 패망하는 길에 있는 것이고 결국 멸망하는 의인이라는 어리석은 자로 남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와 악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악은 버리고 의를 선택해서 의만 행하다가 구원받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의와 악을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악을 행하고 악인으로 살다 가도록 조치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악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의의 마음을 두고 자신의 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죄에서 떠난 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하는 모든 것은 죄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의가 됩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도 죄가 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행동에도 의의 의미를 두지 말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한다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의로 믿는 것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행위는 당연한 거예요. 의로운 삶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의,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 이 수준